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소 주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책에 보면 사실은 국소 도포제제, 자가주사요법, 그리고 요돈의 약물 주입요법, 이런 요법들이 있는데, 국소 도포제제랑 뮤즈는 우리나라에서 퇴출됐어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퇴출된 이유는 하나죠. 효과도 별로 없었고, 아프기도 되게 아프고. 요도에 막 약물 넣으니까 엄청 따가워 화끈거리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사용 안 한다 보시면 돼요. 주사제, 트리믹스 혹은 스탠드로 더 이상 출시가 안 돼요. 성분 중에 하나 펜톨라민이라는 거를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주사제를 더 이상 사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실제 이 주사제라는 게세 가지 약물을 섞어서 만드는 건데 펜톨라민 하나만 없는 거기 때문에 꼭 주사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두 개만 섞어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이믹스라 그래서. 하지만 바이믹스 경우에는 용량의 안정성이라던가 아니면 용량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 발기가 유지되는 시간 이런 거에서 트리믹스보다 훨씬 못해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트리믹스를 썼던 거거든요. 하지만 굳이 주사를 쓰셔야 된다면은 바이믹스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고 저는 봐요. 주사제는 사실 비교적 안전해요. 그 전신적으로는 효과를 보이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음경에만 딱 주사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실 나쁠 거는 없어요. 하지만 약물 자체가 산이에요. 이제 독성을 좀 낮추려고 했지만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은 해면체 자체에 변성이 옵니다. 그래서 섬유화가 될수 있고 음경이 구축된다거나 또는 산에 대한 내성이 약한 분들이 특히 이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주사제를 쓰실 때는 항상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쓰시라고 저희가 안내해 드려요. 또한 혈관이 있는 곳은 좀 피해서 찌르는 게 좋아요. 그런데 혈관 찌른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뭐, 운이 없는 경우에는 혈관으로 약물이 들어가서 효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멍이 심하게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면체를 잘 찾아서, 혈관 없는 데를 찾아서 찌르시는 게 좋고, 오른손 접이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른쪽으로만 찌르시면 안 돼요. 오른쪽 찔렀다가, 왼쪽 찔렀다가, 번갈아 가면서 찌르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한쪽 해면, 구축이 오더라도, 한쪽 해면체만 구축이 와서 이렇게 심하게 휘는 기형이 오는 일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완전히 예방할 순 없지만은 그렇게 하면 좀 그래도 덜하니까 양쪽이 같이 쓰시게 되면 덜하니까 그렇습니다. 트리믹스 제제를 쓰실 때 혹은 주사제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진공압착기구 때 말씀드렸지만은 음경 지속 발기증이 가장 무서워요. 트리믹스 쓰고 나서 이게 용량이 보통 우리가 트리믹스나 주사제로 원하는 발기력의 정도는 내가 성관계 할수 있는 정도의 70%, 그러니까 성관계 할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약간 좀 강직도가 덜한 정도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강직도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너무 세게 발기를 시켜버리면은 발기가 이제 말 그대로 소실되질 않아요. 지속 발기증이 와서 해면체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주사 놓고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성질 급한 분들은 안 되네? 바로 또 놓고 바로 또 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주사제 놓고 잘못 났을 수도 있지만 그걸 판단하시는 거를 최소한 3에서 5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발기가 되는가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안 됐다, 그럼 그때 다시 주사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막, 그날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날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만일 음경 지속 발기증이 왔다면, 2시간 넘기지 마세요. 2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2시간 내에 병원 응급실이나 혹은 병원에 갔는데, 간단한 처치로 해결이 안 되면은 수술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술하러 들어갈 때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 고려했을 때 향후 한 2시간 정도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2시간 넘기지 않고 병원에 가시거나 혹은 처방받은 비뇨기과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트리믹스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나오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바이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의도 처방하는 병원들이 있고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바이믹스는 환자들한테 처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기존에 트리믹스 사용하던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성이나 이런 거에선 저는 이렇게 선뜻 신뢰가 가지 않아요. 이게 발기부전이라는 게 사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이것 때문에 환자가 만약에 아파야 된다면, 사실 발기부전이 있다는 거지, 이게 어디 몸에 큰 질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질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픈 건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트리믹스가 다시 생산된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바이믹스는 저는 처방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러나 뭐정안 되는 경우는 이제 쓰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